네, 트로트 15 가요방송 초록음악회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음악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. 네. 특히 성인가요의 사랑과 인생에 대한 가사곡도 참 많죠? 네, 그렇죠. 예, 공감가는 내용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멜로디가 성인가요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. 그럼 이어지는 무대는 성인가요의 신성, 트로트계의 아이돌 가수라고 부르고 있죠. 자, 강신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허니!